물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고 나라는 다 몰락했고 황폐했고 왕궁도 망가졌고 성전도 망가졌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퍼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나라가 당장 부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까지는 유다 백성들은 고난을 또 고통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징계의 기간이 있어요. 징계의 기간이 있죠. 우리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춰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 그래요?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우리의 유익이거든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으로 잘 다듬어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 징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에? 그리고 왕궁도 다 훼파됐고 성전도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없이 다 성전도 다 훼파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왕도 죽고 왕의 자녀도 죽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책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42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며 진노로 스스로 가려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긍휼을 그지 아니하신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일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한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는 하나님이 가림막을 쫙 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45절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재물을 삼으셨도다. 4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들이 만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가 또는 스스로 독백처럼 좌절도 했다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이고 영감이 있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가다 보면 기도도 했다가 또 낙심도 했다가 그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으죠? 걱정하지 말라고 다 그래요. 예. 아 나는 기도하는 쪽쪽 다 응답받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무슨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열심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조건들을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기도했는데 상황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응답되기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전혀 상황이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인정하시면 인정하시죠?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뭐 나는 다 응답 그런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양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 안 들으시는 거예요?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징계의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마찰, 이렇게 갈등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 또 내려가잖아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요. 원칙은 그러면 안 되는 원칙은.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런다. 그건 누구나 다 맞아요. 목사님도 그래. 저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이 난 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너무나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얼마나 그 낙심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40 쭉 내려가다가 49절로 갑니다. 49절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지금 패역한 그리고 완전히 몰락해버린 예루살렘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만 해도 괴롭고 생각만 해도 슬프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에 가보면 다윗이 그렇게 영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낙심한 적이 많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럴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치기는 했지만 욥기 3장 같은 경우는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욥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만 믿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흔들리나? 하나님에 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게 이게 원론인데 원칙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 연약해서 온전히 신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다시 세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40절로 갑니다. 40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기다 줄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로 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이지만 권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게로 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뭐라 그러세요? 초대장. 우리가 힘들지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 아,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고통, 위기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어졌어요. 팍 흔들려졌어요. 우리의 생각도 막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꽝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사람들은 모든 걸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 이번 주일날 저녁에 오시는 박광보 목사님은 현대판 욥이었어요. 그 제목도 그분의 간증 제목이 나는 현대판 욥이었다. 예. 그렇다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버젓이 살아서 저 경기도 시흥에다가 교회 잘 짓고 목회하고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각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분 모셔오기가 힘듭니다. 언제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고난 이후에. 고난 받고 나서 이분은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욥은 안 그랬어요? 욥도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초대장인데 그 초대장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안 맞추고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보면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 그냥 고난을 끝나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봐요. 왜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 고난 중에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1절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나가는 바로 직전에 행할 일이 뭐냐면 스스로에 스스로 나를 조사하자. 이 조사란 말은요, examine, 나를 살펴라. 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행동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조사한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나예요, 나. 스스로 나를 조사하고, 그래, 스스로 조사하고,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시작.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말은 항복하자고, 항복하자.
항복하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조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런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 이거 이런 사람들은 살아요. 분명히 삽니다.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자꾸 핑계하면 그 기간이 길어져요. 징계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나를 점검하라. 스스로 행위를 점검하라. 그 말은 나의 행위를 이그자면 살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자. 이 말은 철저하게 항복하래. 항복. 인생이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토를 달면 이 징계의 기간만 길어집니다.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조건 탓하면요. 징계의 기간만 자꾸 길어져요. 어쩌면 배가 될 수 있고 그럼 한 1년 아니면 1개월 아니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을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이게 점점 길어져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징계의 기간은 시간이 차야 끝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징계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당신 징계의 기간이 2년이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징계의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징계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징계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손과 마음을, 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은 완벽하게 항복하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초대예요. 너 인간의 연약함을 다 내려놔. 내려놔. 다 내려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 나와 함께 살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조사해야 됩니다. 요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나부터 점검하고 여기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들자 이 번역이요. 우리말 번역에는 손 and 마음이잖아요. 그죠? 손 그리고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손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아요.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들자 이것도 맞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들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번역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들자. 이 말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해도 소용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자.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행위를 바꾸자.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기도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다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장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방법을. 방법이 뭐냐? 나를 조심하, 나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손과 마음을 아울러 완전히 항복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한 우리들,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되는 모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범죄함과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들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우리를 징계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